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자, 테슬라 세미 트럭이 나와서 전기 트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뭐가 하나 나오면 화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보여지는데요. 세미 트럭 영상은 제가 이제 배터리 중심으로 몇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과 이제 오늘 내용들과 좀 합해서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국 엔지니어가 보고 있다라는 거. 실제 이제 펩시콜라에서 운전자들이 지금 몇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는 타보면 다 좋아합니다. 트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펩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 대가 운행되고 89대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내부에 이 세미 트럭이 대부분 다닙니다. 조만간 이제 이 디젤 차가 없어지지 않을까. 수소, 디젤. 트럭도 아마 배터리가 더 강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지금의 서바이벌 모드 경쟁이 되는데, 왜 지금 세미가 나왔냐면, 유럽에서 지금 전기 트럭 관련해서, 한반 이제 진행이 되는 경쟁이 시작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거든요. 유럽에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만 출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전기 트럭이 원래 이제 강자가 볼보죠. 벤츠도 있고, 벤츠도 이제 최근에 여기 9월 16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지금 동일한 시기에 나온 건데, 볼보 전기 트럭은 이전에 한번 나왔었고. 자, 거기에 이제 삼성 S대 배터리 들어간다고 2170일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숫자도 기억이 안 나나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데 이게 엑트로스 600인데요. 자, 여기 보면 볼보 같은 경우에 원래 삼성 SDI 배터리를 쓰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트럭용 배터리 플랜트를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최근 6일 전 나왔죠. 트럭용 배터리 공장 건설 시작을 연기했다. 스웨덴의 볼보 배터리 공장이 다시 연기됐다. 그래서 아마 이래 되면 뭐 SDI 거를 쓰는 건지 아니면 같이 쓰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배터리 공장들은 계속 연기되고 있죠. 노스볼트 사례도 있고. 아마 안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4680으로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4680이 세미에 들어가는 것인가? 안 들어가는 것인가? 제가 이전에 아마 4680에 세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고, 그 당시까지 이 세미에 들어가는 것은 2170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설계된 것도 대부분 2170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건데요. 22년에 이제 설계가 됐었고, 이제 배터리도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었죠. 이렇게 사양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에, 이런 걸좀 보고자 하는데, 사실 지금 유럽에서 요거죠.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볼보, 벤츠, 세미 트럭이 왜 나왔냐면 지금 이 전기 트럭에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한테 밀리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런 세미나들이 지금 열리는 이 PPT 자료입니다. 저야 뭐 유럽이니까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자료가 공개돼서 이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테슬라 세미 나오죠. 주행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사실 이제 트럭이라는 게 보면 이렇게 버스에서부터 여기 앞대가리 이렇게 이게 롱 하울이라고 하네요. 라인 하울, 디스트리뷰션, 스페셜, 코치, 어반 이게 전부 다 향후에 전동화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이제 테슬라 이슈가 되니까, 사실은 테슬라 세미가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전기 트럭이 이슈인데 테슬라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세미만 지금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액터러스 600도 꽤 주행거리가 긴 겁니다. 테슬라가 특이하게 엄청 길죠. 이게 아마 미국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만, 스캐니아, 볼보 이렇게 보면 BYD 뭐 이렇게 BYD 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롱 버전도 있고 이렇게 짧은 탑 버전도 있고 이렇게 트럭 시장이 이제 시작된다 라는 거죠. 여기에도 이제 배터리가 어느 게 어떤 것이 채택되고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일단 이제 여기에 이제 세미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떤 것일까? 다양한 뭐 100% 확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확인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니까 4680이라고 하는 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정해진 것은 파나소닉 겁니다. 파나소닉 배터리 공장이 25년에 완공되고 지금 세미 그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배터리 공장도 같이 되는 것인가? 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런 게 원래 이야기가 있었고, 자, 그 부분에 뭐 확정된 게 있으면 댓글에 링크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세미는 결국 이거죠. 이거에 최대 강점이 있는데 콤보이, 무인화, 뭐 볼보나 그 벤츠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럭 시장은 완전히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전에 제가 사실은 캡처했고 이거 영상화 하진 않은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분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최근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요 이야기는 없던데 이때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이제 한번 요청이 됐나 봐요. 여기에 보면 4680 4만 대 조향자치 5만 대 뭐 이렇게 더 이상의 설명은 불가하다. 그래서 보면 여기 연간 4만 대 이렇게 쭉쭉 해서 600와트 킬로와트 900와트 이러면 뭐 900 정도 되니까 전기차의 10배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 30기가 물량입니다. 연간. 자, 이런 전기 트럭 세미만 관련돼서 30기가의 시장이 이제 배터리 시장이 열린다. 이 배터리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라는 거죠. 이 4680 사이버 트럭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떤 배터리 셀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뭐 최근에 제가 가장 이슈화되는 양극재 어떤 것일 거냐 라는 게 이제 또 정해지겠죠. 자, 이전에 제가 이제 셀 재고 너무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 세미도 있다, 다른 데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세미는 지금 바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5만 5,800만 개잖아요. 최근에 이제 좀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게 80%였는데요. 이 숫자가 떨어지면 이제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96% 4분기에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냐라는 댓글도 있던데 그냥 산술적으로 한 겁니다. 실제 이거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요래 보면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게 실제 4680 얼마나 생산되느냐가 우선 궁금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면 4680이 세미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라고 보면, 자, 지금 정황상에는 4680이 생산이 많이 되든지 아니면 파나소닉, LG엔솔이 지원이 되면 공급이 된다면 세미에 굳이 사료팍을 안 쓸 이는 없죠. 근데 이제 21701 썼을 때 좀 더 유리한 면이 또 있습니다. 자, 셀 수, 배터리 수가 많아지면 파워 배분도 조금 편하고요. 자, 하여튼 오늘 이제 세미 트럭 이야기가 나와서 30기가의 물량이 또 배분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기업이 1차 파나소닉인데 4680으로 넘어가면 어떤 구도가 될 건가? 거기에 들어가는 또 한국의 K배터리 밸류체인. 이런 부분들이 향후 궁금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보가 나오면
향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